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보이네. 아니 나 찾지도 않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남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냐? 아, 뭐 우리 다 무사히 빠져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야? 가자. 근데 그 봉지는 뭐예요? 아, 연기 가리려고. 미진이, 도진이는 이 장부 명단에는 있고 이 장부 명단은 없어. 그런 애들이 꽤나 되는데. 애들은 굶었는데 누군간 돈을 타갔다. 그래서 급히 분쇄해버렸구만. 신지동입니다. 결식 보조금에서 뺀 2억 5개의 차명계좌에 넣어서 현금카드랑 지금 막 보좌관님께 드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혀있으니 꺼내 쓰시면 됩니다. 고맙네. 문청장한테 과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전화하지. 감사합니다, 의원님. 뭐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 세금 구청에서 융통성에게 돌렸을 수도 있는 거지. 네, 노인 내고 애들한테 갈 거 적당히 빼내고. 괜히 말이야, 그 땅까지 짓고 보도블록 새로 깐다고 난리 치지 말고 그 다 나한테 밀어.
해원건설 장부 앞선 결과만 봐도 뻔합니다. 이경환이 써줬다는 차용증, 제 딸 영수증, 이 장부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서둘러 조사를 방해하려고 쓴 위조된 거란 말입니다. 재판부가 이딴 식으로 영장 내줄 것 같아? 판사들이 바보야? 또라이야? 야, 너 꼴통식 정도껏 해. 누가 날 연수원 수사수신 검사라고 믿지 셈마! 부장님!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다 이거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주저앉잖아. 검사님한테 택배하십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 세금 구청에서 융통선에게 돌렸을 수도 있는 거지. 노인 내고 애들한테 갈 거 적당히 빼내고 그거 다 나한테 밀어. 이경환 의원. 지금 이경환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서울지검 특서부 김영주 검사가 도착해 국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회기조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법에 따라 이런 수빙이 싸우는 자료를 근거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저에 대한 표적 수사에 처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이경환이 20년이 넘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문제 소지가 있는 돈은 절대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푼도 안 받았다. 당신 한 푼은 대체 얼마인 거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연의 신상 발언은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소신껏 체포 동의안의 가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대 팀장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국회까지 납치셨는데 소득이 없으셔서. 법 만드느라 애쓰는 사람 월급 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범죄자나 잡으세요. 그거 하라고 검사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도청으로 증거 수집하신 거 그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곳곳을 가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먼저 비켜주시죠.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지. 수집된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던데요. 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뭔가 이상해. 그 차명 계좌고 현금 카드 같은 가방을 키가 아주 크고 호리호리한 놈이 빼앗아갔다. 그거지? 하도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잘 볼 수가 없어서. 자네 말이야. 혹시 그놈 어디서 본 기억이 없나? 뭐 주변에서 얼쩡거렸다든가. 혹시 나? 애들이 굶는 게 싫어.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냈는데 왜 굶어야 되는 애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예, 얼마 전에 한 놈이 왔었어요. 기초수급자인 두 애가 굶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요. 다섯 발 맞췄는데? 전 일곱 발이요. 분발들 하셔야겠네요. 전 아홉 발인데. 저도 컨디션 좋으면 아홉 발도 쓰고 그래요. 그 이 박사 몇 발이야? 아이 정말. 달랑 한 방이 뭐냐 한 방이. 통신망팀 위신 깎이기예요. 아 미국에선 총 안 쏘나? 내가 한번 가르쳐야 되나 컨디션 좋을 때.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우진이? 우진이. 자, 이건 우진이 거. 아! 나쁜! 아, 왜 때요? 어, 자기 혼자 맛있는 회 다 먹고 애들은 맨밥만 먹이고 있네? 아니, 언니. 아니가 사실 못 먹어서 오빠가 대신 먹는 건데. 그래? 너는 어? 그 늘 주먹이 먼저 앞서는 게 문제야. 네가 깡패냐? 왜 맨날 주먹이 앞서? 얘들아 김치찌개 먹자. 묵은지로 끓여서 진짜 맛있다. 여기 계란머리도 먹고. 찌개 정말 맛있다. 그래? 맛있네? 진짜 그쪽에 끓인 거야? 맛있죠, 맛있죠? 엄마가 해준 맛 바로 그 맛이죠? 왜요? 맛있댔잖아요. 이경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분 알까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결식보조금 횡령했다는 의심이 나봤지. 무슨 말이야 그게? 뉴스도 안 봐요? 오늘 하루 종일 완전 난리 났었는데? 먼저 갈게. 잘 가라고 인사도 안 했는데. 그만한 일로 무너지면 어떡해, 김영주 검사님. 무너진 거 아니야. 그냥 내 맘 좀 알아줄 사람 없나. 그때 생각난 게 너였어.
니만 몰라줘서 헤어진 거잖아, 나. 근데 왜 와? 참, 나나 소식은 듣고 있지? 어, 나나 고모가 내 수강이잖아. 늘 애다방 속에 놓고 사네. 김영주 씨,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아, 배부르네. 뭐야? 우리 아빠가 거기다 퀴즈 준 거예요.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 아. 아. 아저씨? 잘 지내는 거야? 나야 잘 지내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아저씨, 차압은 뭐야? 경매는 뭐고? 너 은행도 썼어? 내가 썼겠어. 그 아저씨가 부탁한 나나라는 애가 그런 것 같아. 걔 사는 게 아주 어렵냐? 뭐,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아, 어쨌거나 네가 좀 도와줘라, 어? 정말 전 진짜로 부탁한다, 윤성아, 어? 아저씨, 배고파 본 적 있어? 있지, 그거.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거다. 내가 왜 태어났나 싶고, 그 원망스러운 세상, 이놈의 세상 확, 불 싸질러버릴까 싶고, 아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싶고, 막. 그렇다, 왜? 애들을 굶긴 거면, 나쁜 거겠지? 그걸 말이라고, 그런 개! 아우, 내가 네 앞에서 참 욕 못하고 그런 놈들은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지를 확 찢어버려야지. 응. 아, 아저씨가 요즘 가짜 짬뽕이랑 겉절이 먹고 싶다. 나한테 엄마 맛은 아저씨 맛인데. 끊을게. 잘 있어. 이번에 일본이랑 거래해서 들어온 겁니다. 고인이는 어때? 아파서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한 게요. 저라도 돌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고인은 잘 보내주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윤서희한테. 대장님은요? 저만 들어갑니까? 그 복수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저기 저 유승이 사진에 있던 그 여자인데. 아, 이 사람이 너 버린 엄마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저 나가보겠습니다. 아, 20년이 넘게 정치를 해오면서 어제 같은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젊은 검사가 혈기에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머리 큰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알아듣게 타이는 보겠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게 아니지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뭔가 뚜렷한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라니요? 아, 저 결백합니다.
정말 결정하십니까? 하기에! 좋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누구라도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렀다면 엄정하게 법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나나 내 식구나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대통령 됐나? 1년도 안 남은 임기에 레임덕도 있으니까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겠지. 휠 줄을 모르면 결국 부러지는 법인데 우리 앞을 막는다면 그게 누구라도 밟고 나가는 수밖에. 난 약속 있어서. 아, 전에 그 출판 기점에 연기하는 게 어떻겠어? 무슨 얘기야? 이럴 때수록 강행해야 되는 거야. 우릴 쓰러뜨리려는 놈들 아주 밟아버릴 거야. 좀 전에 심재동 씨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키 큰 친구가 굶는다고 했던 꼬마들이 누구지 찾아냈다고요. 그래. 그 꼬마들을 찾아내면은 잘하면 그놈을 잡을 수 있겠구만. 그 출판 기념회 때 말이야. 그 꼬마애들을 화동으로 불러. 예, 의원님. 무슨 일 있나 봐? 우리 딸 왔냐? 학원은? 갔다 왔지. 아빠처럼 머리 아파서 좀 딴지증했지만. 아빠는 나무 냄새 맡으면 머리 아픈 거 싹 가셔. 아빠는? 약이라고 나무가? 누군지 그만 속 썩이면 좋겠다. 아빠 주름 쌀렸는데. 어이구, 아빠 주름 쌀렸는데 1등 공신은 너야, 이놈아. 아, 예. 나 과외 선생님 바꾸면 안 돼? 또?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럼 신원조회 할 것도 없고 오가는 시간 전략도 되고 일석삼사조 되지 않겠어? 야, 그러다가 너 이해 안 해? 아빠 딸이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쁘다고 소문 나면 이 아빠 창피해서 어떡해? 재수하는 거 다 아는데 뭐.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내가 정한다, 아빠? 아니, 야, 엄마하고 상의는 해. 아, 저놈 저거 참. 늦었나 봐? 어? 아, 잘 됐다. 나 좀 태워줘요. 내가 왜? 어, 차 있잖아요. 아유. 같이 들어갔다 무슨 오해를 받으라고. 뛰셔. 어? 진짜? 어? 와, 재수 띵땡이가 치사하기까지. 우와, 오해받으면 내가 손해지. 빨리 말해요. 빨리 해준다고 대답해요, 빨리. 아, 빨리 대답하라니깐요. 이봐, 비켜야 내리지. 대답부터 해주세요. 싫다고 했잖아. 아! 괜찮아, 가요? 이 박사님, 여자한테 상당히 거치시네요. 여자? 누가? 네가? 그럼 내가 남자예요? 너? 어린이. 내일 모레 성인이거든요? 저 영수 무지 딸리고요. 저 성적 팍팍 올려줘서 대학 붙여주면 우리 아빠가 아주 큰 상을 내릴지 몰라요. 좋겠다, 야. 과외? 어디가 약하니? 미분? 약분? 함수? 영어는 수동태? 시제? 내가 대학 때부터 대치동에서 쪽집게로 날렸다는 거 아니니? 아, 해줄래요? 말래요? 싫다고 했잖아. 너희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귀도 나빠? 어? 몇 번 말해야 알아듣는 오라우타이냐? 과외주 싫으면 데이트해요. 내가... 이봐, 어린이. 어린이 아니라니까요. 다혜 어린이 눈 높은 건 알겠는데
저도 대체 아니거든. 너는 이 전신 거울을 사줘야 되냐? 네, 과장님. 네? 해킹이요? 알겠습니다. 고 선배, 뛰어요. 네? 꼭 하게 만들 거야! 난 선생 찾자, 다혜야. 저 남자 위험해. 위험한지 안 한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과장님, 제가 끝내주실 거죠. 자리 봐서. 네? 왜? 직장인데 왜 요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영부인께서 잠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영부인께서? 나 점심 데이트 있어서 나가는 길인데? 점심 데이트? 응. 하루라도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안녕? 1분 1초를 아껴 연애하겠다. 좋다, 정말. 같이 왔어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유 좋겠다. 아저씨 유서 호인한 이유 가슴에 묻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야 너 진짜 멋있다. 그게 좀 사람 같아? 어. 아, 호인은 어떡하지? 아이고, 호인은 어떡하지? 보고 싶었어, 아저씨. 나도. 밥 먹냐? 우와! 우와! 이 집이 저 둥그리냐? 나 집에 뭐 쌓아놓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알았어. 짐 풀고 둘러보고 있어. 일 마치고 올게. 우와! 이 집 난방비 엄청 들겠다. 대리 통 안 쓰네요? 돈 또 골랐냐? 자라. 돈 또? 말하는 꼬라지역은 완전 재수 땡땡이. 어? 어? 아니야. 미진, 도진, 내 리경원 의원 출판 기념회 화동으로 뽑혀 꽃 만드는 중. 찾지도 마삼. 언니, 뭐라고? 아, 빨리 만들자고. 언니 완전 속도 붙었어, 지금. 화동? 왜 애들이 출판 기념해? 유성 씨, 커피 드시고 왔어요. 네가 좋아하는 타이 커피예요. 아저씨 피가 또 예술이지. 아우, 써. 원래 이렇게 썼나? 너 입맛이 변했구나. 아, 요새 커피 타주는 애 거에 맡으랬더니. 커피 타주네? 어, 그런 애 있어. 누구 해라. 아, 아저씨. 내일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부탁 좀 할게. 어휴, 도우라면 당근 돕지, 내가. 여론이 자네 얘기로 시끄러워. 법은 자네 식대로 됐어도 여론은 다르지. 나 이경환이야. 이 정도일로 무너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자네 걱정돼서 이러는 줄 알아? 기껏 차용증까지 위조해서 줬건만. 저 화동이 도착했답니다. 나 저 친구 좀 빌렸으면 안 되겠나? 자라면 오늘
날 궁지로 몰아넣은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안녕하세요. 회장님. 대한일보 이용주 기자입니다. 회원건설과 이경환 의원, 강급공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가시죠. 아, 잠깐만 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경환 단속 확실히 해야지. 이경환이 지금 하는 짓 도와주면서 절 감시. 예. 아이고. 아, 어서 오시게. 별일 없었나? 보셨습니까? 자네도 왔구만. 그래, 이번에 무슨 증거를 찾으러 왔나? 볼성사 논의를 벌일 거면 그냥 가라. 적을 알아야 이기는 법이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적? 냄비 받침으로 쓸 책 사러 수십,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드려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결정 한번 줬네. 미안하네. 내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정치권에 각 세우는 놈들이야말로 정치적이지. 세상 쓴맛, 단맛 다 보게 되면 알아서 들어올 거야. 의원님 기다리시니 가서 인사하고 오자. 테이블에 가서 기다려요. 김나라 씨. 김영주 검사님. 아 근데 나나 씨가 여기는 어떻게? 화동으로 뽑힌 애들을 제가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요. 아 참, TV에서 봤어요. 그때 클럽에서 수사하시던 일이 이 일이었나 봐요. 예. 꼭 법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이경환 의원 속으리에요, 여긴? 저도 아는데요. 아무리 속으리래도 제 맘속까진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씩씩해서 좋아요, 나나 씨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경환 의원의 여섯 번째 책. 국민이 울 때 나도 울다의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념식에 앞서 요즘 정치적 외압을 받고 있는 이경환 의원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양주군 양조장지 불자들로 태어난 이경환 의원은 너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거 다? 이 할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들이 가짜로 꾸민 얘기야. 이 아이들입니다. 어? 도진아. 민준아. 너 아는 애들이야? 우리 반이야. 우리 반 거지. 야! 너 저번에 무료급식 쿠폰 받았잖아. 저녁에 굶는 애들 손들라고 해서. 그래 그래. 어이. 그래, 자, 너, 민준이는 엄마한테 가. 네. 그래, 아이고, 이쁘구나. 그래, 이름이 뭐니? 송미진. 아, 미진이? 너는? 송도진. 도진이? 아, 그래, 그래. 도진아. 너 저 키 크고, 어리어리하게 생긴 아저씨 너 알지? 어떻게 형을... 아, 그래, 그래. 너 아는구나, 응? 그래, 그 형 지금 어디 있어? 아, 여보세요? 지금 절 찾으시나 보죠?
그래도 손자랑 같은 반 친구들인데 너무하시네. 네 이놈 어디야? 어디 숨어서 전화 안 가지? 애들 꿈자리 상학기 인상 그만 쓰시고 그만 내보내주시죠. 그럼 내 발로 들어갈 테니. 좋다. 약속 안 지켜 니놈 만나자면은 애들 안전 장담 못해. 가자. 여기까지 기가 들어오다니 대담한 놈이구나. 너 누구야? 나요? 나 그냥 불쌍한 애들 굶기는 사람이 미운 동네 백수인데요. 백수? 누구냐? 내 돈을 훔쳐내라고 한 놈이. 어? 내 돈? 아니 세금이 어떻게 당신 돈이야?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이거? 뭐? 도둑놈? 국가가 고아원인가?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자식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국민이 낸 세금 그 깎아 좀 빼먹으면 어때? 나 아니라도 어떤 놈과 빼먹을 돈인데. 기왕이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내가 쓰는 게 100번 낫지 않을까? 나야말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사잖아. 온몸으로? 권력 좀 잡았다고 아주 온몸으로 썩게 만들고 있잖아. 어린 놈이 영웅 한번 대보게 또 날뛰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난 법에서 다 봐주게 돼 있어. 왜냐고? 나한텐 네가 없는 권력이 있거든. 권력이 그런 거야. 그래서 다들 잡으려고 그러지. 니까 놈들은 나한텐 밥이야. 밥. 의원님, 여긴 제 부하들에게 맡기고 이제 가시죠. 말은 하지 말지. 여자는 13살에 사회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과연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 그깟 세금 좀 떼어먹으면 어때? 어차피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해먹을 돈인데. 기왕이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내가 쓴 게 100번 낫지 않을까? 나야말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사잖아. 저 뭐야? 영혼 너를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끊어! 그래 봤자 난 법에서 다 봐주게 돼 있어. 왜냐고? 나한테 네가 없는 권력이 있거든. 니까 맘들은 이 사람 저기 뭐냐 그 이 사람 나야말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장필재 수사관, 이경원 의원이 자신의 범죄 출판 기념회에서 다시 인출했어. 지금 영장 신청해. 바로 갈게. 먼저 갈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영주 검사님 앞? 어, 가서 김영주 검사님한테 연락해.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누가 앞으로 배달 온 거예요? 아, 이거 뭡니까 이게 대체? 신문사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지검으로 가면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김영주 검사님 손에 달렸다고요. 이게 검사님한테 배달 온 물건인데 이게 움직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가 불법입니다! 난 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람이야! 현행범일 때는 다르죠? 아까 배위에서 다 진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금을 떼드셨다고. 그게 그!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죠. 군번 줄이네요? 예? 내 거 아니야! 나는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예, 김영주입니다. 이경환이란 쓰레기 덱한테 맡겨보려고. 아, 저... 야, 역시 대장이야. 난 트라이앵글에서 우리가 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라 그랬거든? 아, 식은 죽 먹기도만 식은 죽 먹기. 넌 날대야, 윤석아. 월월, 어? 왜? 증거를 안 남기려면 버려야지. 야, 근데 너 이렇게 처단하는 거 대장한테 허락 받았냐?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죽이는 건 내 방법이 아니야. 완전한 파멸만이 내 방법이지. 어디야? 그냥 강바람도 너무 좋고 애들이 우울해하기도 해서 한강공원 놀러 왔어요. 왜요? 또 대리예요? 커피 타와. 도장 찍어줄게. 이봐요, 이윤성 씨. 지금 나더러... 오면 도장, 아니면 꽝. 한강공원 음악분수 알아서 찾아와. 아유 씨, 먼저 가라. 아까 내 차 세웠는데 내려줘. 왜? 우리끼리 파티를 하다 말 해야지. 파티는 나중에. 왠지 달달한 커피가 땡겨. 재밌어. 저 지금 장난의 기분 아니거든요. 나 크면 한국 안 살 거야. 다 가짜들이야. 믿을 어른도 없고. 이봐, 꼬마 아가씨, 소꿉만 살았어? 어? 풀어. 얘 생각 좀 해줘요. 얘 오늘 정말 기분 아니라고요. 네? 아, 미국엔 이런 분수 없어서 완전 신나고 좋기만 한데. 아, 여자한테 딱지 맞고 이 꿀꿀한 기분 시선하기 딱 좋은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볼만하네. 아, 맛있다. 아, 오늘 기분 꿀꿀했는데 애들도 밝아져서 나도 기분 좋다. 이 군번줄들이 왜 의원님 목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 이거 봐, 자네가 진짜 검사라면 말이야. 날 이렇게 만든 그놈을 잡아. 어? 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이 꼴로 만들어도 되나? 물론 잡을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의원님을 납치해서 검찰로 데려왔을까? 전 그게 더 궁금한데요. 아, 그걸 그놈이 알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법정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봐. 자네 아버지도 이 꼴이 될 수 있다는 거. 자네 아나? 제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래. 어디. 누가 보소. 장필재 수사관. 네. 김용 수사관님. 예, 검사님. 이 군번줄들 신상 파악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알아봤는데 예, 세 사람 모두 조회가 안 됩니다. 아예 나한테 침까지 흘렸어 또. 에이, 얘가 자다가 침 흘릴 수도 있지. 까탈스럽긴. 어차피 다 젖어가지고 빨아야 되잖아요. 이거 드라이 맡겨야 되거든. 이그 도진아 일어나 집에 가서 자자. 어? 누나 나 왔네. 안녕. 감사했습니다. 잘 자. 아우 춥다. 우리도 가자. 어디냐? 니네 집. 아, 왜 여자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누가 여잔데? 나 맨날 업어 던지는 그쪽이? 이봐요! 아, 추워. 윤성이 이 녀석 대체 뭘 하자는 거야? 네,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지정차로 출입하지 않은 불법 운행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지난 2009년 5,500여 건에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반이 늘다 보니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안 받아요? 또 여자죠? 이번엔 또 어떤 여잔지. 그 여잔 알아요? 이렇게 야채 다 골라내고 안 먹는 남잔가? 아이, 무슨 잡채에 고기가 없어? 내가 오늘 한 일이 얼만데?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 고기 없으면 두부라도 줘. 콩이 두부죠. 밭에서 나는 고기. 나 콩 안 먹거든. 김영주 검사님이다. 와, 누구는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누군 옆에서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고. 비리범 잡겠다고 저렇게 동문서주하는 거 안 보여요? 반성 좀 해요 좀. 저의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럼요. 김영주 검사님 같은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처벌에 대한 사회 각 분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썩었어요. 지들끼리 짜고 고수도 치는 거지. 아니, 저런 도둑놈들 방탄국회를 보호해요? 차라리 국회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도대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 이경환 같은 그 범죄단을 사냥하는 그 시티헌터. 시티헌터 같은 사람한테 훈장을 줘야 합니다. 시티헌터? 딱이네, 시티헌터. 검찰에 나쁜 놈을 배달한 시티헌터. 누구지? 누굴까? 누굴까요? 야, 두부 진짜 없어? 아, 나가서 사올까요? 아, 대체 왜 먹을 게 김치밖에 없냐고. 아니, 왜 여기서 먹냐고.
미안해. 예성 씨. 이거요. 김치 잘 먹길래. 됐어. 너 먹어. 난 우리 고모가 자주 갖다 줘요. 줄 때 받아요. 다음엔 달래도 안 줄 거예요. 아, 차에 냄새 배는데. 이건 냄새 안 배는 거거든요. 오늘 애들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잘 가요. 고작 이거였냐? 네가 파멸 시켰다는 방법이. 검찰을 어떻게 믿고 갖다 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야. 그래도 좀 믿어보고 싶어요. 헛된 믿음이야. 네 이상론에 네가 당해. 넌 그놈을 죽였어야 해. 사람들이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주방도구? 윤서, 대한민국 진짜 천국이더라. 전화한테 하면 다 배달돼. 이 후라이팬 있지? 이걸 기름 안 둘러도 절대 안 눌러붙는다? 그리고 이 솥 있지? 물 없이도 양배추랑 고구마 삶을 수 있어. 이건 서비스. 이런 천국이 어딨냐. 호인애니 이런 홍강아 오사라 쌤들은 내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호인애. 아, 어려. 결제는 누구 카드로? 내가 있냐? 금방 들어왔는데. 아, 아저씨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새로 사냐? 네 해먹으려고 샀지? 아니 뭐 나한테 시집 왔어? 혼수야? 엠마!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해먹겠다랬다. 이게 무슨 말이 바로 말이. 참, 너 엄마 찾아봤냐? 살아계시다며. 찾아서 뭐해? 나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간 사람인데. 엄마 그래도 엄마다. 미쳐서 함부로 끊어지지 않는다. 아 됐어. 그만해. 윤성아! 윤성아! 정리해야지, 정리. 어? 아, 이 자식 마음을 안 그리면서 속 깊은 놈. 팔판각? 귀신 같은 놈입니다. 아무리 해도 IP 추적이 안 되고 찾으면 청와대로 나오고 누가 해킹을 해서 장난한 것 같은데 IT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키다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대통령님. 아닙니다 과장님.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해킹을 허용한 제 불찰입니다. 대통령님 과장님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 그런 건 뭐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세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밥을 굶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법무장관님,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경환 의원은 법대로 엄중히 처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경환 의원 목에 군번줄 세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군번줄이요? 예. 무슨 일인지 1983년 10월 같은 날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입니다. 과거 특수부대원이었던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뭐 일단 신원조회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어르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이거 팔판각 아니야? 혹시 이 팔판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니실까요?
경희 아니야? 맞네, 경희. 우리 요정서 잘 나가던 아가씨였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유수아, 내가. 야. 이번 또 뭐야?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게장 세트? 아저씨 여기서 내 카드 막 긁어대는데 바로 나한테 문자 다 오거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찾은 것 같아. 뭘 찾아? 네 엄마. 내가 어디 계신지 내가 알아냈어. 기쁘지? 좋지? 행복하지? 이럴 때 내가 웃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임마? 누굴 찾아? 엄마? 누구 엄마? 나한테 엄마가 어딨어? 임마. 그런 짓 다신 하지 마. 나 버린 사람 찾을 만큼 나은 거 하지 않아. 나 바빠. 나가줘. 자, 이거 주소인데 마음 내키면 찾아가 봐라. 맛있게들 먹고 부족함 또 얘기해요. 네.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이경희씨시죠? 네, 그런데요? 누가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요?
말씀이세요? 저 따라다니시는 것 같네. 죽이라고 그랬지 누가 검찰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 더 이상은 그들한테 내일이 오지 않게 하란 말이다. 법원 경매계라고 지켰던데요. 저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데가 없어요. 나 혼자 버티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 나도 잡아 놓을 거냐. 부자지간이어도 반복되는 죄 용서받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아저씨, 아버지야.